네, 안녕하세요. JTBC 수목드라마 쌍가포차에서 한강배 역을 맡은 유성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쌍가포차 첫 방송을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첫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9시죠? 네, 9시네요. 9시인데 이제 약 30분 뒤 저희 쌍가포차가 첫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해주신 쌍가포차 혹은 뭐 한강배의 캐릭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가 답해드리는 그런 Q&A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뽑아보면 되죠? 네, 그러면은 자, 낮에는 가블마트 직원, 밤에는 쌍가포차 알바생인데 우리 강배씨는 잠은 언제 자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독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강배는 이렇게 열일하면 잠은 언제 자고 집을 언제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떠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강배는 제가 생각해도 강철 체력인 것 같아요. 정말 강철 체력이고 잠을 얼마 안 자더라도 누군가가 공격에 빠져있고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발빠르게 이제 나서는 그런 친구라서 뭐 강배에게 잠은 사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네. 자, 두 번째 질문. 너도 갑, 나도 갑, 모두가 갑인 쌍가포차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싸움이 나면 누구의 의견이 이기나요? 야, 참신한데. 이거는 쌍가포차라서 가능한 답인데,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서 모두가 갑이고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는 없죠. 근데 쌍가포차에서는 이모님이 답입니다. 사실 누가 오셔서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셔도 이모님이 갑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뭐 100세까지 살지만 이모님은 500년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은 세월을 겪으신 분이라 뭔가 이모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모님이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배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나요? 강배가 제가 강배 역할을 했으니까 뭐 강배도 태어날 때부터 귀엽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한강배를 여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오. 와, 이거 어려운데. 쌍가포차 애교왕. 아? 쌍가포차 애교. 아. 쌍가포차 큐트. 아, 예, 쌍가포차에서 큐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래 근데 뒤로 갈수록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강배의 그 큐트함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육성재님이 생각하시는 강배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아우. 자, 강배. 일단은, 귀엽다. 은근히 눈치가 빠르다. 매력 포인트. 그러면 잘생기고 귀엽다. 뭐라 그랬지, 방금? 은근히 눈치가 빠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강배라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촬영하는데 강배가 안 끼는 곳이 없어요. 이 강배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여기서도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바로 도와드리고 여기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쌍가포차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과 장소 이동이 있었는데 강배는 그 모든 곳에 다 갔어요. 가서 대사 한마디 없이 서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강배는 그 자리에 꼭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힘들었지만 더욱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강배와 육성재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약간 허당기 있는 척을 해요. 강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머릿속으로는 진지한 생각과 누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귀엽고 약간 허당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강배에게 몰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연기하면서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아 진짜 신경 많이 쓴 게 있죠. 강배라는 캐릭터는 강배의 몸에 다른 사람의 피부가 닿으면은 바로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근데 요즘 시청자분들 보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찝어내시더라고요. 그런 모게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 외의 인물들과 스치지도 않게 그리고 몇 번 다시 찍은 적이 있어요. 막 뭐 어디 병원에서 뭐 간호사분이 빨리 나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막 툭툭 치거나 이런 거는 아 감독님 이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화부터 12화까지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진짜로 강배처럼 몸이 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0.1초의 고민도 없이 저희 3위에게 한번 손을 대보고 싶어요. 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을 제가 불러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3위의 뇌 속에 제가 한 곳에 자리 잡아 있는지 저는 어떤 주인인지 강배의 능력이 진짜로 실존한다면 저는 3위에게 한번 덧칠해보고 싶습니다. 강배에게 영상 편지. 아 그럼 못 받아야 되는데 강배야 너는 지금 열심히 TV에 나와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겠지. 그 아니지? 아직 첫 방송 아니야. 강배야 이제 30분 뒤면 너가 이제 처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 세상에 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쌍갑고차라는 드라마가 시작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너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고 또는 힘들었고 그리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쌍갑고차 드라마가 대박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나는 참 좋겠다. 너도 내가 보고 싶지? 강배야 그동안 촬영하는 동안 정말 즐겁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둘 다 열심히 했으니까 6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강배가 되길 바란다. 쌍꺼풀차 대박나고 너도 대박나서 나중에 한번 더 보자. 안녕! 화이팅! 와 진짜 이상하네. 아 이거 하이라이트만 보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 사실. 오. 야 CG 대박인데? 오! 황정은, 육성재. 야 되게 멋있다. 이거는 지금 실사를 찍은 게 아니라 이 CG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야 도심 속에 포차, 쌍갑포차가. 와 무슨 영화 같아 이거 무슨 헐리우드인데. 오 소름 끼쳤어. 털었어. 오 나다. 내 팔. 무럭히 뜬 얼굴. 저 다크서클 좀 봐라. 네가 왜 여기 있어? 저 분명히 포차로 들어왔는데? 일개 인간이 남의 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여기가 꿈이라고요?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꿈속에서 사람들 소원도 이게 내가 나오는 걸 보다 보면은 좀 오그라드는 포인트가 있는데 꿈속의 고민 해결사라고나 할까? 6개월째 이 그슨 문도 못 열었어. 원영이 멋있네. 인간들 꿈
속으로 뒤 밀고 들어가서 함께 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지. 아 진짜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면 좋거든요.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 재밌네. 약간 영화 같은데? 좀만 기다리죠. 내가 말했을 텐데 1분 1초도 못 기다린다. 아 여기도 위험해. 음악이랑 빨리 나가요. 야, 와 원영이 엄청 멋있어. 와. 표차 한번 눌러 오세요. 아, 너무 재밌겠네. 조상님들께서는 경기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 아이 진짜 빨리빨리 말해요. 아 이거 오늘 나갔어. 조상 꿈꾸고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야 이 로또 대전 진짜 고생 없었는데 1박 2일을 여기가 어디지? 야 씨 뭐야? 이 CG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촬영하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 지금 걱정이 하나도 안 되네요. 야, 뭐래? 누가 뭐 네가 로또 당첨된 줄 알겠다. 야, 야, 이거 맘 놓고 군대 갈 수 있겠다. 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촉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정은 누나도 그렇고 원영이 형도 그렇고 작품 고르는 그 선택이 탁월하시잖아요. 야, 이거 2020년에 완전 센세이션이 불겠는데 내가 없는 동안 이런 게 나온다니. 이렇게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질문해주신 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제 곧 몇 분 후면 JTBC 수목 드라마 쌍가포차 첫 방송을 방영을 합니다. 모두 기대하고 있을 거라 믿고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만든 작품이니까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는 해주시지만 욕은 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방 사주 해주세요. 그승 로또 대전이 시작할 예정이오니 경기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 기부님! 여기가 어디지? 뭐야? 알잖아 글쎄요. 삼진! 오늘은 이걸로. 어서오세요. 진짜 와있어요. 무슨 일이야? 마음의 짐이 한가득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하지. 전 요 근처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강배 씨 스카우트하려고 왔답니다. 신체 조건이 워낙 특출나서. 27년간 살면서 깨달은 건 상대의 진심 같은 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는 거다. 다른 사람이랑 못 맞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안 돼! 너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랬지? 네, 맞아요. 나 이래봬도 저승경찰청 형사반장 하던 사람이야. 너 신기해? 혹시 사내 대장군 양파야 양파. 당근은 영 그립감이 안 산단 말이야. 아이씨. 네가 왜 여기 있어? 저 분명히 포차로 들어왔는데? 일개 인간이 남의 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예? 여기가 꿈이라고요? 누구 꿈이요? 아까 그 아가씨 꿈? 넌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꿈속에서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고 한도 풀어주는 꿈속의 고민 해결사라고나 할까? 6개월째 이 그슨 문도 못 열었어? 아무나 안 주는 술이다. 인간들 꿈속으로 뒤밀고 들어가서 한풀 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염라 대왕님의 전원이 있다. 월주는 들어라. 앞으로 단 한 달, 그 안에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 고작 몇 명 못 채웠다고 날 지옥에 보내?
내 더럽고 치사해서 지옥 갔다 가! 가! 죽겠다는 인간들만 우르르 달라붙는 끈끈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찾았다. 끈끈이! 사람들 한 풀어주는 신령님이라면서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한텐 이모님이 정말 마지막 동화줄이라고요. 체질 개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오케이. 내려준다, 동화줄. 한 달 동안 딱 아홉 명만 터치하면 되는데 왜? 하기 싫어? 힘든 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좀만 기다리죠. 내가 말했을 텐데 1분 1초도 못 기다린다고. 아이 진짜! 저한테 정말 아무 느낌 없어요? 어색하고 귀찮고 그쪽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야! 너 거기서! 표창 한번 눌러오세요. 왜 하필 10만 명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10만 명이거든. 내가 죽인 사람이.